또 무슨 일이야? 김철규가 석환 씨를 만나서 예전 관계를 다 말했어. 그래서? 김철규가 너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대. 그래서? 석환 씨가 너한테 와서 모르면 아무 관계 아니라고 말해줘. 내가 왜 그래야 하지? 나한테 한 짓 잊었어? 정교사 채용 조건 취소한 거 사과할게. 네가 아쉬우니까 사과하는 게 제대로 된 사과니? 그럼 어떡할까?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? 김철규 선생이랑 불륜 맞잖아. 네가 한 짓, 네가 감수해. 내가 유산했던 것 너도 알지? 난 그 대가 치렀다고 생각해. 김철규 내가 유산했던 사실조차 몰라. 비참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. 나도 잘한 거 없지만 파렴치한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지 않아. 뭐든지 할 테니까 같은 여자로서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줘. 그럼 석준 씨 회사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. 네 재계약이 아니고 석준 씨 복귀가 조건이라고? 너라면 도울 수 있을 거야. 이미 해임 처리된 일이야. 다시 철회하면 되잖아. 내 정교사 조건 철회한 것처럼. 힘 없어 나. 설득할 순 있겠지. 시어머니랑 남편이 석준 씨 복귀 반대한다고 들었어. 내 말 들을 뿐 아니야.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. 어떻게 할래? 알았어. 나중에 딴소리 하면 바로 네 남편 찾아갈 거야.